안녕하세요. 상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19학번 육서영입니다. 오늘 실습체험 브이로그 임상병리학과 실습체험하러 가보실까요? 첫 번째 실습은 미생물학인데요. 미생물학은 미생물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의 체액을 검체로 실제로 그 체액이 미생물에 감염이 되어 있는지 또 만약 감염이 되어 있다면 그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인지에 대해 알려주고 더 나아가 동정이 된 미생물이 어떤 항생제의 감수성이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는 학문입니다. 그럼 첫 번째 실습을 보러 가볼까요? 지금 어떤 실습 중이야? 이 실험은 미생물 감옥 실험으로 여러 종류의 배지에 균을 접종한 다음에 이 접종된 배지를 인큐베이터에 보관을 해 그러면 균의 변화를 알 수가 있거든? 그 변화를 통해 균의 특성을 관찰하는 실험이야. 미생물 실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? 일단 안전이 가장 중요해. 왜냐하면 실험실에는 세균 그리고 이런 알코올 램프 등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실 전에 이런 보안경이랑 가운을 항상 착용하고 그리고 실험실에 입장해야 해. 혈액학은 의학의 한 부분으로 혈구의 성상 및 형태학적인 고찰, 응고기전, 그리고 혈액질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. 다음 혈액학 실습을 보러 가보실까요? 지금 뭐해? 혈액학 과목 실습 중인데 스며 혈액도말 표본 제작 중이야. 이게 너네가 한 거야? 한번 설명해줘. 혈액에는 적혈구, 배혈구, 혈수판에 문제가 있는지 그 수와 형태를 혈액도말 표본을 통해서 현미경으로 확인할 수 있어. 그리고 표본 제작 과정에서 스미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상적인 표본 제작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는 중이야. 세 번째로 볼 실습은 조직검사학 실습입니다. 이건 뭐 하는 거예요? 단단하게 고친 조직 블럭을 얇게 잘라내어 현미경 관찰을 유용하게 하는 박절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조직검사학은 정상 및 병적 조직의 형태 관찰을 위해 필요한 현미경 표본 제작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.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에 대해 알아보러 갈까요? 안녕하세요. 상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연구동아리 FRS입니다. FRS에는 졸업 후 연구소, 대학원 등의 연구 분야로의 진로를 희망하거나 전공 심화 과정을 배우고자 하는 학우분들이 모여 있습니다. 임상병리학과 FRS 연구동아리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 보고를 발표하겠습니다. 임상병리학과에 들어오시면 이 외에도 더 많은 실습을 할 수 있으니까 학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오늘 임상병리학과 실습 어떠셨나요? 이 외에도 상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오면 더 많은 과목을 배울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안녕!